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IT가 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구독자 1만 명 기념 나눔 이벤트 추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벤트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제 영상만 좋아해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하면 조회수도 생각보다 낮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뭔가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에게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 마음도 있네요. 이번 이벤트에는 총 128분의 구독자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추석 체크를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82명으로 64.1%를, 그리고 추석 체크를 한 적이 없으신 분은 46분으로 35.9%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커뮤니티에 추석 체크와 관련해서 글을 올리긴 했었는데,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도 매번 그 추석 체크와 관련해서 링크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못한 것 같아서 다음번부터는 영상 초반이나 후반에 출석 체크와 관련한 내용을 짧게 삽입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하시고 더 좋은 상품 받아가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추첨 방식은 이 넘버 픽업힐이라는 이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1번부터 100분이 참여하셨다 하면은 쫙 나오고요. 스핀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추첨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재밌죠? 우선은 그러면은 스페셜 상품부터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버즈2와 아디다스 한정 케이스인데요. 총 22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22번까지 자, 추첨해 보겠습니다. 과연 네, 18번이죠. 네, 18번이죠. 과연 누굴까요? 네, 18번 아야오요 가갸거견님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버즈 플러스 추첨해 볼 건데요. 총 10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2번부터 10번 추첨을 해볼게요. 네, 7번 당첨되었는데요. 7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 IT보이? 찾아보니까 이 닉네임을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메일 주소를 확인해보니까 이 메일 주소를 쓰시는 고동원님은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번 버즈 플러스는 고동원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이죠. 세 번째 아마존 파이어 HD10 2021년 버전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분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1번부터 14번까지 자, 추첨해보겠습니다. 4번인데요. 과연 누굴까요? 4번 테파님. 아마존 파이어 HD10 2021년 버전은 테파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베이서스 대용량 보조 배터리 추첨해보겠습니다. 총 7분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자, 1부터 7 추첨해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과연 누굴까요? 오, JHK님. 베이서스 보조 배터리는 JHK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로지텍 G304 무선 마우스 추첨해 볼 건데요. 총 6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가시죠. 5번 당첨됐는데요. 5번은 과연 누굴까요? 5번 낑깡님. 낑깡님 로지텍 G304 마우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자 이제 여섯 번째 아마존 에코쇼 2019년 버전인데요. 총 네 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추첨 들어갈게요. 1번부터 4번까지 가시죠. 자, 3번 당첨되셨는데요. 3번은 과연 누굴까요? 3번 네, That's Totally Light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죠. 샤오미 밑박스 S 총 4분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바로 추첨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품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1번 자 1번 과연 누구실까요? 홍줍줍님 홍줍줍님 축하드립니다. 홍줍줍님 샤오미 밑박스 S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편집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7번째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8번째를 놔두고 바로 일반 상품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죠. 그래서 뭐 주작한 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자 8번째 포크프로 오닉스북스의 포크프로 추첨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8번째 상품 포크프로는 총 15분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1번부터 15번까지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1번부터 15번까지고요. 퓨. 6번인데요. 6번은 과연 누구실까요? 자, 6번은 커피스트님. 커피스트님 축하드립니다. 포크프로는 커피스트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페셜 상품 추첨을 마쳐봤는데요. 당첨자분들 여기 한 번 더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제가 따로 이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성함,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품 이번 주 내로 잘 포장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배송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일반 추첨이 남았는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추첨을 바로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로지텍 G304 마우스는 51분의 구독자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추첨해 볼게요. 1부터 51까지 자 촘촘하죠. 과연 이 촘촘한 벽을 뚫을 분이 누구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번호가 당첨되었는데요. 10번은 과연 누굴까요? 짜잔. 10번 김시빈님. 김시빈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시빈님 로직텍 G304 마우스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즈미 보조 배터리인데요. 총 41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1부터 41 입력하고요.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19번 당첨되었는데요. 19번은 과연 누구실지 19번 나무님 샤오미 즈미 보조 배터리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선물이죠. 샤오미 미스틱 총 36분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추첨 바로 가보겠습니다. 1부터 36까지 자 함께 하시죠. 뿅 오. 아니, 1번이 굉장히 당첨 확률이 높네요. 자, 1번은 과연 누구실까요? 오, 서류다님 축하드립니다.
이 서류자님은 매번 제 영상에 일바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인데 이번에도 첫 번째로 이벤트 등록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당첨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 1만 명 기념 나눔 이벤트 추첨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추석 체크를 하지 못하셔서 스페셜 상품에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 꼭 한번 추석 체크하셔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스페셜 상품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잘것없는 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